이화여대 특기자 어학 1차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면접을 보게 됩니다. 특기자 어학에서 면접 부분과 어떻게 대비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과에 대해서 간단한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이미 에스플러스의 홍삼영 원장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어학 부분이고요. 전체 그 기본적인 내용들 뭐 이미 다 여러분이 지원했고 내용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각각 학부별로 해가지고서 인원을 갖다가 이제 총 6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학부가 물론 가장 많습니다. 25명이 있지만은 중문학부 10명, 불문 15, 동문 10명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총 60명이고요. 요 인원들이 최종 합격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원 자격이나 이제 요런 부분권 이미 확인해서 여러분이 1차 합격한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지금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어떤 면접 부분권인데 일단은 3.5배수 부분 겁니다. 즉 60명이면은 근한 200명 정도를 1차 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면접이 되는데 서류 100%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선발해 놓은 상태고요. 2단계에서는 그 1차 서류 100%가 이제 70% 줄고 바로 이 부분이죠. 면접 30%. 이것을 제대로 이제 대비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가장 주된 내용인데 면접 평가 방법 보면은 학업 능력, 외국어 능력,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대신 심층 평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성 평가가 아니라 심층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라는 부분이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는 제시문이 등장을 해서 그 제시문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서류 확인 부분 거 외 성장 잠재력 부분 거라든지 또 학업 능력 이 부분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출했던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 질문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래 특기자 어학 부분에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제출 서류라는 이런 건 좀 다 확인했고요. 커리큘럼 부분인데 10월 22, 23일 날 이렇게 학과별로 좀 다를 수 있고 아니면은 갔더라도 요일을 이제 지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안 남은 부분들인데 정규반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왔던 이제 학생들이야 뭐 관계는 없는데 직전 파이널 부분 건데 사실은 요 일화목 월수금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1차 합격이 발표되면 이런 시간표 구조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지점에 여러분들이 그 학원에 문의하셔가지고 현실적인 시간표를 여러분이 부여받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출제되어 왔고 어떻게 대비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영어 제시문으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많은 질문이 이제 중국어, 독일어, 불어로도 이렇게 출제가 되어졌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영어 제시문으로 출제가 되어졌지만은 충분히 중국어나 불어 해당하는 언어, 독일어면 독일어까지 해가지고 출제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기에 해당하는 언어가 제시문에 나오더라도 크게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영어 제시문 기준으로 출제가 되어져 왔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두 개 또는 세 개 또 많게는 네 개까지 해당하는 추가 질문까지 포함해서 그 제시문과 관련 심층적인 그런 지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자소서나 학생부 이런 부분 것에 추가적인 인성 관련된 이제 서류 확인 면접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지문의 내용은 주로 이제 문학보다는 이제 비문학 쪽입니다. 아무리 이제 영어 영문학과고 이제 이런 부분이지만은 문학 외적인 사회 인문 자연과학 특히 이제 과학 관련되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주의해 주고요. 이해국어로 제시문 출제 가능성 있음에 조금 유념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이 있으면은 면접 대기실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면접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제시문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때로는 변칙적으로 인해가지고 제시문 없이 면접이 진행되는 상황도 있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거에 형식의 변화가 있더라도 당황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우선적으로 이제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 그 제시문의 내용이 비문학적인 요소고 그것이 이제 인문 쪽이든 사회 쪽이든 아니면 자연과학 쪽이든 크게 지장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면접이 이제 시작되게 됐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이 제시문과 관련해 가지고서 두 개에서 네 개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면접관이 옆에서 있으면서 바로 무엇을 여러분에게 냈던 제출했던 과 같은 자소서라든지 다른 이제 실적 서류 특히 이제 이대는 별도 이제 서류를 갖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면접 들어가는 거 특히 유념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류 확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부분이죠. 그럼 서류 확인을 통해 가지고서는 흔히 이제 영어 특기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PQ 즉 퍼스널 퀘스천스 개인 질문 인성 질문 으로 해가지고 면접, 즉 인성 면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요 강의도 봤지만은 심층적인 과 같은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확인을 통해 가지고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술적인 과 같은 academic questions를 물어볼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의 심층 면접으로 융합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2017년도 이화여대 특기자 국제학부, 특기자 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면접은 이대 특별 전형으로서 면접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시문 없는 상태에서 자기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 뭐 MUN이든 아니면 비교과 활동이든 어떤 형태의 어떤 디베이트 대회였든지 간에 거기에 나오는 심화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그와 같은 심층 면접도 충분히 대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주다가 제시문이 없어지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시문이 없어질 가능성에 대한 이화여대 특기자 면접 부분과에 대해서 여러분의 각별한 그와 같은 주의를 필요로 하고 제시문 없이 자기 서류를 기준으로 또 그 서류의 내용에서 파생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심층 면접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면접 내용으로 구성된 모의 면접 이 부분 것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별로 이렇게 다른 언어로 출제되어질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어 제시문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상으로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면접 특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